어머, 당신은 왜 이렇게 뭐든 잘 먹을 수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왜 이걸 이제 먹지? 맛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한 혜원 씨. 그녀가 또 어떤 맛집을 찾아낼지 궁금하군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낭만 여행지? 여수 인기란? 그런데 혜원 씨, 뭘 그렇게 찾는 거죠? 여긴가? 아니, 도대체 관광객들은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여행자들이 어디서 뭘 먹는지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궁금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요즘 핫하다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3층으로 올라가. 3층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바다가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아니, 여기는 카페 아니에요? 여기가 정녕 고깃집이라고요? 그것도 시간의 결정체. 숙성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니. 뭔가 숙성되면서 다른 맛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대불리 먹고 싶습니다. 효은 씨,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요? 누군가와 싸울 기분. 오늘 소고기 한 판 붙을 겁니다. 고기랑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피타이저는 육회? 매일 하루치의 양만 꺼내 깔끔한 채소기름과 다진 마늘을 버무려 숙성시켰다고 하네요. 그냥 맛있네요. 네, 깔끔하고. 근데 이게 양념이 돼 있는데 보통은 이게 참기름이나 이런 향이 강한데 그런 향이 안 나는데 뭔가 좀 깔끔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있어요. 다른 소스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신선한 육회고기를 저희가 아침마다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판매되는 수가 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양념을 붙이고 저희가 또 숙성을 좀 해요. 그 맞는 시간을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딱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애타는 효원 씨. 그 속 알아요. 아름답게 익어가는 숙성 한우의 자태. 나도 먹고 싶다. 아, 진짜 보이세요? 이 육즙이 지금 차고 있는 게 느껴지고 소리로도 차글차글차글차글 너무 못 참겠네요. 이곳에선 한우 원 플러스 이상만 취급해요. 3도 이하 냉동고에서 보름 이상 저온 숙성시켜 육질이 좋고요. 야들야들 보들보들 주인장의 정성에서 우러나는 숙성 한우의 깊은 참맛. 이런 게 바로 맛의 예술이죠. 근데 이게 숙성 한우잖아요. 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육즙이 더 부드러워지고 좀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가 잡았을 때 죽었잖아요. 그쵸. 근데 근육이 좀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데 육즙이 더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숙성을 시키면 더 백김치, 봄나물, 백김치는 숙성 한우와 최고의 마리아주를 자랑해요. 함께 곁들이는 다섯 가지 특제 소스까지 참 대단하네요. 눈이 갑자기 눈물이 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그 느낌 저도 알 것 같아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좋은 풍경 속에서 먹는 그런 생각, 그리고 행복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좋은 날 오시잖아요. 솔직히 저희 집이 뭐 예약을 하시고 기념일 또는 뭐 좋은 날 축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수의 밤은 아름답고 길고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이잖아요. 이제 밥은 먹었고 좀 더 좀 색다른 거를 먹어볼까.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여수 구도심 오래된 밥집들이 즐비한 전통 먹잘 골목에 조금 튀는 독특한 가게. 유럽의 어느 분위기 있는 바 같은. 아, 여기는 여수네요. 뭔가 고급지군요. 사장님, 저 일단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메뉴는 매일매일 제 마음대로 일품처
계절에 맞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고요. 네. 보시면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예.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메뉴로 제가 그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스 감자전이랑 네. 아까 말씀하신 동파육 한번 드셔보시고 마노탕으로 마무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기대돼요. 육즙이 살아있는 베이컨, 채로 써는 감자. 신선한 달걀을 넣어 맛있게 지져내는 스위스 감자전이에요. 동유럽 국가에선 겨울에 즐겨 먹는 가정식이라고 하죠. 효우 씨, 어서 먹어봐요. 저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위스식 감자전, 레스티라는 겁니다. 이게 치즈가 양의 치즈래요. 양의 우유로 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맛은 감자의 향이 나는데 식감은 굉장히 맛있는 치즈 국수 같은 느낌? 뭔가 채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천천히 천천히 찌듯이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네. 그 식감은 살아있고 그 조직도 우리나라 감자전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는 네. 게 아니라 이건 채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그런 식감이 날 수도 있고요. 좀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니까 기름 많이 부어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익히는데 빨리 익히죠. 이건 약간 굽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전인데 느끼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생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 여수 금오도에서 나는 방콕 나물과 향긋한 쑥이 들어간 특제 소스로 맛을 낸 주인장만의 특별한 동파육이에요. 네, 효우 씨, 고기여서 더 행복하죠? 진짜 맛있어요. 이게 고기가 입에서 그냥 녹는 느낌이 진짜 사르르 녹는 느낌이 나는데 눈을 감고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조화를 찾을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사실은 저 먹으려고 만들었다가 이제 봄이구나 하는 걸 느껴 알려준 나물들이 이 메뉴와 어떻게 어우러질까 생각을 하다가 네. 네, 청경채 말고 다른 나물을 써보자. 근데 이제 굉장히 저희가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는 꼭 초고추장이나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무쳐도 맛있지만 네. 다르게 해도 훨씬 괜찮잖아요. 고기와 곁들인다든가.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관제 요리사로 일했던 경력의 요리사가 무작정 여수로 와서 가게를 냈어요. 매일 시장에 들러 그날그날 여수만의 신선한 해산물과 제수들로 요리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해요. 들어오면 나가기 싫은 곳. 혼자 와도 전혀 눈치 볼 거 없이 들어왔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마주보고 있는 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곳.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을 돌려서 또 먹고 싶다. 또 와야지 내일. 때로 눈에 익숙하고 입에 익숙한 평범한 음식들이 지겨우시죠? 여행의 길목에서 뭔가 새롭고 더한 감동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여수의 숨은 맛집 살짝 추천해 볼게요.